아, 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뭐 매번이 특별한 시간이지만 오늘 저는 진짜 너무나 오픈해보고 싶었던 세트를 한번 오픈하게 됐거든요. 이런 명품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뭐냐? 우와! 짜잔! 배트맨 아머리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개봉은 사실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개봉 양품도 사실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저도 조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원래 정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70만원대에 구했습니다. 이게 비싼 이유는 안에 정말 많은 각종 루즈들과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여기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 그리고 그 집사 알프레도 배트 아머리 안에 또 이 배트맨 수트까지 들어있어서 볼거리가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물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크죠? 크다란 얘기 외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 다크나이트 배트맨 아머리라고 써있고요. 브루스 웨인과 뭐 알프레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뜯어보고 싶었습니다. 구입한 지는 한 두 달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우와. 일단은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2층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뭐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이지요. 우리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진짜 비슷하다. 크리스찬 베일 형님의 얼굴을 그대로, 어떻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벤 애플렉 형님의 브루스 웨인과는 또 많이 등치가 좀 다르죠. 조금 얄쌍한 느낌의 배트맨입니다. 네. 수트도 너무 멋있고 옛날에 유행했던 3버튼 정장을 입고 있네요. 네, 그리고 3피스입니다. 안에 또 조끼도 하나 더 있고요. 관절, 네. 아, 좋습니다. 네네네네. 허리도 잘 움직이고, 네, 뭐 발목 관절들도 좋고, 헤드스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굉장한 관절 가동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자립해서 이런 기본 피규어들이 서 있기가 오래된 제품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막 굉장히 잘 서 있고 관절 가동 범위도 아주 훌륭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알프레도 형님 보여드릴게요. 알프레도. 오, 이 형님 더 비싼 것 같은데? 알프레도입니다. 와, 진짜 똑같대. 어떡하냐.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마이클 케인이라는 우리 배우죠. 코트도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에 또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구두도 다 달라요. 그렇죠? 요 아저씨 구두, 요건 할아버지 구두. 여러분, 처음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 버전의 배트맨 되겠습니다. 와, 배트맨 비긴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최첨단화된 듯한 수트예요. 여기 왔다고 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뒤에도 이런 식으로. 우와, 떡대보소 크진 않습니다. 떡대가 배대슈에 나왔던 벤 애플렉의 배트맨보다는 굉장히 좀 호리호리하고, 얼굴 자체도 보시면 그렇죠. 우리야 또 이 배트맨에 굉장히 또 적응이 돼 있고, 사실은 예전 배트맨도 딱 요정도 등치였는데 지금 배트맨이 좀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 와, 그래요. 관절도 이런 일체형 수트를 입고 있는 것 치고는 또 잘 움직입니다. 허리 자체는 거의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무릎도 요 정도 구부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발목은 좀 괜찮은 편이고, 벌어지는 것도 뭐 조금 덜 움직이고, 네, 이 정도. 헤드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비어있는 헤드를 표현을 한 거죠. 배트맨 수트에 들어가는 요 목 링이랑 네, 요런 꼬다리도 다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얘를 바꿔 끼우면 수트만 이제 걸쳐놓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 지금 수트에 얘 이 파츠를 바꿔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징그러운데 진짜 실제 같죠, 그렇죠? 이 하고 있는 거 하나랑, 에 하고 있는 거 하나랑, 하고 있는 거 하나랑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파츠까지 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손로즈는 알프레도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브루스 웨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배트맨 장갑처럼 되어 있는 수트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두 개씩 더하면 네, 손 쌍이 총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렇지. 스탠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스탠드도 띄워서 한번 넣어볼게요. 브루스 웨인 기본 스탠드 알프레드 베니멀스라고 써있는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머리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자자자 오 이게 뭐 스펀지를 살짝 빼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막 쏟아집니다. 무기들이 이렇게 다 열리죠 지금. 이렇게 열려서 루즈들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석으로 이렇게 찰칵 다 좀 예쁘게 탁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가 이게 뭐 끝이 아니네. 또 있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또 한 어 이건 또 뭐야? 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루즈들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진짜. 그 뭐 그 외에는 이것만 있냐? 아니요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루즈. 뭐 이것도 뭐야? 아 이거 받칠 때구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이 아머리에 또 스탠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요 플라스틱 껍데기가 왜 있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빼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퍼즐 맞추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갈지. 제가 굉장히 개봉 양품을 구한 건데 와 이거는 아예 뜯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될지를 모아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누가 뭐 이거 하나 가져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내가 영화 꽤 봤지만 이 중에 모르는 루즈도 너무 많다. 배트맨은 다 알까 이게? 자기 뭐 어디 쓰는 건지 배트맨도 다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맨 위 칸은 뭐 여기 두 번째 칸은 여기 세 번째 칸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정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는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쪽 왼편 두 번째 칸까지 완성. 그쵸? 세 번째 칸 갑니다. 자 그럼 이 칸은 지금 다 완성됐고요. 이제 이쪽 칸 갑니다. 이쪽 칸 하나 아까 떨어뜨렸던 거 여기 있죠? 네. 베테랑도 크기별로 또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한 편 또 완성했고요. 자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네, 진짜 보면서 이거 구경하는 재미도 상당할 것 같아요. 오 아래쪽 세 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다 썼어요. 아 이게 보니까 얘들은 그대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근데 너무 디테일하다. 그래도 얘는 하나 색깔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은색이 안 들어가 있는 루즈가 하나 있고 요것도 네 개나 있어요. 오 떨어져. 어우 난 손이 커가지고 아 왜 하나 넣으면 하나 또 떨어지고 그냥 아 얘도 뭐 수직감가 그냥?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지? 그래도 이게 되게 한치오차도 없이 그냥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또 넣는 그 또 쾌감이 있네요 나름에. 벨트도 아 벨트 이거 넣으니까 벨트 간지다 간지. 오. 와 멋있다 씨. 와 똑 들어갈 때 아, 이거 쾌감. 이런 굉장히 화살 촉 같은 것도 있어요. 뭐야? 화살 촉이 개수가 모자라는 듯한 그런 촉이 왔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화살 촉 두 개가 안 보입니다. 야 화살이 하나 여기 있네요. 일단 화살 하나만 찾았고요 뛰어나온 거. 총알을 여기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넣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요거 큰 거보다 높이요. 큰 거 가스인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솔직히 이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안 봤잖아요. 그쵸? 메인 무기들만 봤지 뭐 이렇게 자세한 거 못 해요 우리가. 조커 하나 해치우려고 이렇게 많이 만든 건가. 그 당시에 평화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장훈아 너 야 참을성 좋다 인정한다 그래.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작은 총알들이 여기 또 뭐 어마무시하게 아직도 박혀있습니다. 이거는 뭐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형 어디 갔냐. 오 잃어버렸어. 와 여기 화살도 여기 찾았고요. 화살 와 이거 어떡하냐. 총소리 못 돌리겠는데. 아 찾았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루즈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아머리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아직도 8개나 남았는데 총알이. 아 총알 정도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되나. 왜 여기다가 다 일일이 다 여기다 놓은 건지. 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이 안에 얘들은 다 일단은 완성을 했고. 오와 이런 것도 다 루즈가 돌아가고. 와 그럼 돌아가서 낄 수 있는 건가? 아 결합까지 되면 아 그럼 이렇게도 빼지. 어머 어머 그럼 여기 빼. 어머 대박. 여기도 지금 뭔가 뭐 막 많이 있어요 여러분. 쇠땡이들이 이게 이제 여기 거는 걸쇠 같아요. 오
얘를 가지고 여기 이제 거는 거네요. 거는 거. 이거를 아무데나 걸고 싶은데다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요. 탁. 우와. 걸면 걸리는 걸리버. 나는 뭐 총들 이렇게 한번 싹 걸어봤고요. 여기까지.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배트맨을 여기다 이제 넣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목을 일단 빼고요. 어? 우와 이거 목이 자석이네요. 자석이야. 여기 톡 붙어요. 우와. 오, 목에 여기 지금 여기 성대까지 있는 거 봐. 아, 얘는 자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빈수트처럼 완성이 되잖아요. 손까지 좀 뽑아야 빈수트 느낌이 나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도 벗겨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를 이제 여기 와, 이게 처음 꺼낼 때나 좋았지. 이게 뭐 막상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트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로 이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이 역대급 난이도네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패드까지 비닐을 딱 꽂아주면 아, 이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도 크리스 찬베일이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풀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4종 1종, 2종, 3종, 4종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전지도 넣어서 여기 불 켜진 모습까지 마지막 장면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뭐냐. 망토겠죠 뭐. 배트맨의 망토가 지금 안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수트를 입고 있지 않고 수트를 이렇게 장식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망토까지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X12 있어요. 이거 배트맨 요거랑 거의 똑같은데 아, 이 파츠만 좀 적게 들었고 눈도 조금 다르긴 하고 턱이 좀 다르긴 한 대신에 수트도 거의 똑같은 걔를 사가지고 걔를 따로 그냥 하시는 게 또 좋습니다. 얘는 그냥 전시만 하고 그리고 다시 얘도 빼주고 아머리 안에 지금 마크 46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 딱? 와 이게 자석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빼주고 얘 넣어주고 여기에 얼굴 얹어서 자석을 타. 그러면 헤드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얘로 이렇게 뚝 밀어줘요. 밀어주면 이 얼굴이 빠집니다. 약간 이 차고 있는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이걸로 바꿀 수가 있죠. 망토도 생각보다 뭐 큽니다. 푸짐하게 해서 여기에 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트맨은 망토빨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금 재밌는 건 얘네들을 벨트 여기에 얘들을 다 끼울 수가 있어요. 아까 그냥 파츠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꽂을 수 있게 다 세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트맨의 무기들이 다 완성이 되는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머리 4종 보여드려봤습니다. 특별히 막 설명 같은 거를 많이는 못 드렸는데 이 아머리 어떤 제품보다도 뭐 명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 루즈들도 굉장히 많고 배트맨도 그냥 암호로도 그리고 실제 배트맨으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알프레도와 브루스 웨인 또한 조형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루즈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